우연히 우리 손예진 강사님의 이 챌린지를 참여하게 됐고, 강사가 된다는 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시간을 갖고 일단은 뭔가 준비를 해보자. 내 강의안을 먼저 준비만 해보자 했는데 이미 저는 챌린지만 따라했을 뿐인데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참 신기한 챌린지다. 이런 느낌 받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네.